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농사를 지을 때, 잡초가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잡초를 확 뽑아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농부는 잡초를 가만히 두라 했습니다. 혹시 잡초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싶어서 가만히 두라. 아무리 잡초가 무성해도 여름철 시퍼렇게 자란 풀을 싹둑 잘라놓으면 땡볕에 금방 꼬시래집니다. 그걸 불을 싸지르면 그냥 뽀지직하고 치워버립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열흘 붉은 꽃이 없다,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배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형편, 환경, 삶의 주변 때문에 원불교를 하지 않는다.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그 무식함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한 사람은 나중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부모님들의 그 어릴 때 생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분들 시대에 그분들은 그 종구석에서 그 무식하고 가난에 빠진 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덕분에 자식들이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살아가는 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또 자식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희한한 것이 그 부모님들의 안 좋은 것이 그대로 빼닮아요. 보면 엄마의 덧니빨, 뭐 아빠의 그 갤러 터진 뭐 세수도 잘하고 양치도 잘하는 그런 걸 그대로 쏙 빼닮은 게 아이들입니다. 저놈이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니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소리가 애기들을 보면 막 답답하고 저게 뭐 사람 구실하겠나 저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싶지만은 이런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렇게 말썽꾸러기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자식 때문에 속 터지나 나는 천 번도 더 터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늘 참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쏟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여러분 의인은 남의 부모를 부러워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식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이들은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체질에, 독특한 성깔에, 독특한 기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비교가 안 되는, 대체가 안 되는 나만의 엄마, 나만의 아빠, 나만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잘 전하라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설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문의 복음화 명문 가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부 예배 지휘를 하시는 김상구 장로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도 세 번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세 번 떨어지고 돌대가리라고 봐야 돼.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지금 계속 그 신앙의 가문을 지켜가다 보니까 6대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 집안에 김상구 장로님 집안에 장로만 28명이 나왔습니다. 목사만 14명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한국 기독교의 천년의 문화유산이 있는 집안은 아무도 없어요. 꼴랑 백년입니다. 꼴랑 그저 몇 대를 지나가는데 몇 대를 지나오면서 장로가 28명이 폭삭 쏟아지는 집안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가난하고 농사 짓는 분이지만 그렇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그렇게 길러서 그 집안에 그런 아이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했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 보면 박사가 되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저는 경우 없는 짓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우리 어머니의 수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눈깔이에요, 눈깔. 네 눈깔에 피눈물 난다 이놈아. 그 어머니의 그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디 가도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자녀들이 다 객지 나가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할 때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장가를 안 갔지만 믿음의 아들을 낳았어요. 바울은 남자지만 내가 우리 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남자지만 내가 산통을 치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야,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네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복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네 믿음의 애비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복음은 두나미스다. 다이나마이트가 그 두나미스에서 나왔다. 헬라어 두나미스는 능력이란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도 좁은 길을 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아버지들의 그 일밖에 모르는 그 일 중독,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버지들의 땀 흘림, 그리고 늘 울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서부교회라고 해요.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근데 그 집안에 그 아버님이 거창분이에요. 거창에 계실 때 그 아버지가 참 멋있게 살아가다 부잣집에 그 지주였던 백영희 목사님 아버지가 독립투사들 가족을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 강압시대에 독립운동한다고 아버지는 죽고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사람마저 순사들이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백영희 목사님 아버지가 거창 지방의 부자로 살면서 밤중에 쌀 까만이를 치고 독립투사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집에 살짝살짝 쌀을 배달하면서 그렇게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백영희가 목사가 되어서 보수동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생이 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 주일 낮에는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는 마태복음 2장을 설교하고 월요일 새벽에는 마태복음 3장을 설교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교역자들 해야 할 때는 마태복음 4장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어 나가는데 집사님들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서 주일 학생이 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거창에 촌 사람들이 올라오면 빠릿빠릿한 사람은 니약가를 한 대 줘가지고 장사를 시켜보고 장사를 잘하면 전도사를 시키고 상가를 주고 우리 거창 그 출신 그 백영희 목사님 밑에 자란 집사님 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그 옛날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덕천성전 시절에만 해도 새신자들이 오면 혹시 아저씨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물어보면 아, 옛날에 서부교회 다녔다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유현태 장로님이 청소년들을 10년간에 4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나중에 혹시 교회 다녀본 적 물으면 옛날에 포동교회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면 많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감리교단이 큰 교단입니다. 이화여대다, 연세대학 이런 게 다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주일학교를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알뜰한지, 막 교회를 멋지게 하고, 그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전부 다 교사하는 거예요. 보조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서부교회를 닮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갈릴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만 예배를 마쳐놓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갈릴리 교회 이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우리 부산 부전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부산에서 자라면서 서부교회는 한 번도 백영희 목사님 얼굴도 몰랐는데, 주일학교 잘한다는 소문만 듣고 흉내만 내가지고 감리교단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몸이 약하셔요. 몸이 약해서 주일날 설교도 잘 못하시는데, 아, 저분은 어머니의 눈물, 그 부전교회 권사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 아드님이 저렇게 목회를 건사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거창에 가보면 또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경상남도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이 10년만 더 살아도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다 이러는데, 그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고신대학교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데가 보건병원입니다. 키가 조그만한 그 주남선 목사님이,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주경중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주남선 목사님의 아들 주경중 장로님이 세운 데가 거창고등학교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 아들, 딸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상동 목사님, 보건병원을 세우고 고신대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지금 한상동 목사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장가도 안 간 바울에게 많은 믿음의 아들들을 주셨듯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당대에는 고생을 해도 후대에 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반듯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LA에 계신 조정희 집사님,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분은 어릴 때 미국 건너가서 농사를 짓다가 복에 복을 받아서 남편도 미국 사회의 주류에서 큰 일을 하시고, 이제 연세가 90이 넘었으니까 남편은 돌아가시고 집사님이 혼자 남았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분들에게 미국에서 돈을 수억 원을 헌금을 보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영상 설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저녁에 유튜브로 제 설교를 한 판씩 들어야 잠이 온다는 분이에요. 이분 네, 얘기를 듣고 그동안 수차례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다가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만나고 깨달은 게,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농사 짓고 지금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큰 저택에 집안에 집이 네 채가 있고, 뭐 그 저택 안에 모든 선교 물품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선교사님들이 거기 와서 물품을 받아가서 코로나 때도 사역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아들, 딸, 손주들이 있는데 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손녀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최소한 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채씩을 선물로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자동차도 미제겠지요. 국산은 없어요, 거기는.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손녀들은 다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외손자든 친손자든 누구든 다 내가 뿌린 씨앗이라. 이 할머니가 외손주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그렇게 미국 가서 고생을 해서 복에 복을 받아서 외손자까지 차 한 대 사주고 아파트 한 채 줄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 포대 구제받아서 소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인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한 사람만 결단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저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지만 거꾸로 엄마를 전도해서 서리 집사님이 되시고 아들 딸 놓고 우리 아들이 장립 집사가 돼 오늘 2부 예배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니까 50년 만에 4대가 되더라고요. 불신자 학생 한 명이 예수 믿고 50년 만에 4대가 형성되는 게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가 윗물이 어떠하든지 조상 탓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부모님이 어려워도 고주망태 같아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 밑에서 한 사람만 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족보를 역사를 가문을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데 단번에 응답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작년 추석에 행복해도 금년 설날에 가보면 아이고 며느리가 암이 걸리고 뭐 사위가 또 부도가 나고 그게 인생살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꿈 넘어 꿈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든지 만사가 형통한 가정은 없더라고요. 항상 기도 제목을 하나씩 아들 문제, 딸 문제, 손자 문제, 항상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항상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허리띠 풀어놓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큰 고비를 지나가고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집안에 왜 우리 집만 이게 어렵고 왜 이렇게 썸뿌리가 있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그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다 지나고 다리오 시대에 고레스 시대에 80대가 될 때까지 그 시대에 형통케 되었더라. 절대로 형통한 삶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구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불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시대에도 한 사람을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총리 대신 내리 세판을 하면서 오래오래 그 시대에 형통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흥민이 같은 아이를 보세요. 그 아버지가 손홍정,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새벽기도를 늘 한다 그래요. 서울의 영광교회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이가 해외로 가가지고 월드클래스가 된 손흥민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월드클래스, 월드크리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집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고생 덩어리로 살았지만 말년에 복을 받았듯이 루시라는 여자가 결혼 10년 차에 신랑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다윗의 할매가 되는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가장 멋지게 쓰임받았듯이 그 루스의 축복을 나중 축복이라 합니다. 욥의 축복을 말년의 축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은 눈물이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서 기적의 씨앗을 심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포도송이 찬양팀이 바글바글하고 샛별 찬양팀이 바글바글합니다. 최근에 포도송이 찬양팀이 아주 막 숫자가 막 한 막 60명 아이들이 막 여기 올라와서 막 찬송을 보는, 걔들은 좀 음악성은 상관없이 그냥 볼때같이 나와가지고 막 애들이 막 설쳐요. 그래 제가 포도송이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만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샛별 찬양대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합동으로 이만한 세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애들이 이쁘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 그걸 읽어봤어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애들이 막 이리 적고 저리 적어서 이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 편지를 보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 단복을 사주세요. 목사님 뭐 왜 포도송이만 좋아하고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또 어떤 아이는 뭐 목사님 우리 샛별을 미국을 보내주세요. 순공갈 협박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요. 근데 그게 엄청 귀여워요 애들이. 목사님 우리를 좀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재미 집사가 그걸 살짝 주고 갔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순전히 막 이거는 막 단복 새로 사주세요, 우리 미국 다 공연 보내주세요. 근데 애들이 그래 얘기하면 미국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참 귀여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오늘 저 유치부 보세요. 명절인데도 저 아이들이 벌떼같이 가서 저 유치부 애들, 쟤들은요 한 달을 외워놨다 올라갔다 자빠지면 끝날 때까지 울다 내려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자는 왜 저렇게 잘 외웠더니만 나가서 울다 오고, 지난주 한 해에는 올라갔다 신발이 벗겨지니까 신발 찾는다고 계속 이러다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임산부 학교, 이번에 데이트와 결혼 학교도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 것인가. 이번 토요일에는 이제 중년 부부회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우리 박남교 집사님 부부가 중년 부부회도 뭐 중년이고 노년이고 없이 온 교회가, 여러분 우리게 권사님들만 1,000명이 넘고 안수집사가 5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 곳곳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소외됨이 없이, 그렇잖아요, 왕따가 없이 포동격이 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영아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성교하고, 그래서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다음 세대고 실버 세대고, 우리 교역자들이 보면 이렇게 명절 주간에는 양로원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요양병원에 그분들만 쭉 다니면서 수면 양말 갖다 드리고 가서 찬송 불러 드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반석 복지재단에 고맙다고 어저께 떡을 보냈더니만 그 떡방앗간에 또 신집사님이 아이고 교회에서 이래 하는 건 떡값을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안 줬지요. 또 서경희 권사님도 또 고맙다고 고맙다고 또 선물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대를 초월해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하는데 아기는 아기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가정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선교하는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어서, 이런 그 자손들 후손들 보라, 한 번만 깃발을 들고 있으면 금방 많은 영향력을, 장가도 안 간 바울이, 자식이 없던 한상동 목사님, 이성만 박사도 건국 영화를 보면 그분이 자식이 없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벌떡 일으킨 분이 자식이 없었던 이성만 박사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후대를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